그래도 조그만 방이라도 사람이 오니까 좀 낫죠. 오신 분들은 진짜 전부 다 고마운 사람들. 그분들 가면은 또 이런 생각이 나. 아이고 내가 저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구나. 빚을 졌구나 그런 생각이.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 가끔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또 이분들한테 또 빚지게 생겼다고. 사람은 그런 누구도 뭐 죽음은 다 갖고 있는 거고. 갈 때 어떻게 가냐가 그게 문제지. 아무 탈 없이 달다가 가는 게 제일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생각해. 이게 내 방이고. 아, 이쪽 방이에요? 예, 쪽 방이요. 살았을 때 한 번이라도 좀. 방이 이렇게 잘 돼요. 딱 혼자 누구만 딱 맞아요. 교회에서 여름에 봉사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늙이를 외롭다고 하루 이제 야외 구경 시켜주며 거기서 사진 찍어주는 거 숙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 거예요. 이 늙은이를 그래도 야외 구경 시켜주고 할게 그 사람들이 고맙지요. 솔직히 하루 말동무도 해주고 상대도 해주고 이래 얼마나 고마워요. 그래서 내가 요렇게 놔두고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.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늘리 사는 거죠. 뭐 내 자신이 독하지 못하니까 인내력이 강하지 못하니까 이래 지내는 거지. 인내력이 강하면 이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. 솔직히 이거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. 그러나 내 인내력이 약하다 보이 모진 목숨 끊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,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거지. 값이 이렇게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주는 사람 많아. 나만 주는 게 아니야. 뺐잖아. 아니. 그럼.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딱 이게 시켰는데 지금 한 40개 되니까 그래서 명절에는 어떨 적에는 오고 어떨 적에는 안 와. 특별한 뭐 이 지금 이기까지.